또 뭐 있을까요? 이 뒤에 사건이 한 번 더 터지죠. AMD가. 저는 AMD는 AMD 아, 관련해서 저... 오버클럭 하면 딱 이 두 개가 생각나요. 아, 전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거라서 기억나요. 첫 번째 커넥티브 팬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이 헤네브 사태. 아,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게 이제 인텔 기준이었잖아요. 이 경쟁사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AMD도 이 오버클럭이란 게 있었나요? 아, AMD도 있었어요. 네. AMD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AMD도 뭐 아주 과거로 가면 그러니까 486, K5, K6, K6-2, K6-3까지 네. 소켓을 인텔하고 공용해서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이 오버클럭 할 수 있었어요. 다. 이때 저는 K6 가지고 오버클럭 했었어요. K6나 K6-2, K6-3. 그것도 오버가 근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단계 쓰는 정도. 그래서 AMD도 오버가 됐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인텔과 소켓을 공유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슬롯형 AMD는 특별한 이슈가 기억이 안 나고요. 네네. AMD도 인텔이 슬롯형으로 가면서 슬롯형으로 가죠. 그다음 다시 포켓형으로 다시 네네. 오거든요. 소켓 A라고 네네. 얘기하죠. AMD도 배수를 막아요. 아, AMD 배수락을 막아요. 네, 인텔이 배수락을 막으면서 네. AMD도 배수를 막아요. 그래서 AMD도 오버가 안 돼요. 이때 막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태 하나 터지. 무슨 사태죠? 컨덕티브 팬 사태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컨덕티브 팬 사태. 팬이요? 네. 우리가 쓰는 이 팬이요? 네, 팬. 이게 뭐예요? 당시에 AMD 에슬론 XP CPU 보시면 코어가 드러나 있고요. 네. 코어 옆에 이렇게 저항 같은 게 있어요. 접점 같은 게 이렇게 네, 막 네. 튀어나와 있어요. 네. 저항도 있고요. 네, 네.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을 컨덕티브 팬을 사서 연결을 시켜줘. 네. 그럼 오버가 돼. 아, 그 저항을 거기 사이를 뭔가 넣어가지고 연결한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냐면요. AMD도 오버가 되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외부에 네. 여기는 저항이 있는데 여긴 저항이 안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항을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해보니까 오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전기만 통하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거기다 바르자. 그렇죠. 그죠? 네. 컨덕티브. 그래서 그게 전도물질, 전도물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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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팬을 팔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발라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게. 네, 네. 그래서 꼽잖아요. 그럼 오버가 돼요. 배수가 풀려요. 아.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근데 AMD가 그냥 팔아요. 어쨌든 뭐 팔아야 되니까 그냥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방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 당시에 AMD가?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거 사주세요. 라고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막 사!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전뒀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팔리니까. 막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뒀어요, 그냥. 그래서 컨덕티브 팬을 여기를 연결하면 배수가 풀리고 여기를 연결하면 뭐가 풀리고 막 난리 울었어요 그때. 그거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컨덕티브 팬을 사는 거고 싸구려로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덕티브 팬도 돈 주고 사기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나요? 연필. 아, 뭐 흑연이요? 연필 심 갈아갖고요. 그걸 이렇게 CPU 내가 놓고 이렇게 그어요. 계속 그게 그런 게 있어. 뭐 2B는 안 되고 4B는 되더라. 막 이런 거 있어요. 진한 연필이 있고 그쵸? 왜 얇은 연필 있잖아요. 2B, 4B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특정 그 연필로 하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사다가 막 그어. 응. CPU 놓고. 그래서 딱 꼽잖아요. 그럼 부팅 돼요. 낭만의 시대네. 네, 다 풀려요. 그게 이제 바톤, 서러브레드 이때. 그래서 바톤과 서러브레드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 야. AMD는 이게 컸어요. 이게 진짜 컸어요. 이게 사실상 오버를 못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다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AMD는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다른 데보다. 아, 그래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컨덕티브 팬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100%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누군가는 뿔딱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뿔딱 걸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버를 하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컨덕팅 팬 연결해도 안 돼요. 뿔딱 걸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환불하고 싶죠. 환불하러 가는 거죠. 환불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필로 칠했잖아요. 지우개로 지워요. 지우개를 지워요. 그대로 지워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죠. AMD가 공신교통사가 아닌데 AMD CPU를 팔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선임 매장에. 네. 그 회사는요, 바꿔줬어요. 아. 그래서 AMD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공신교통사 걸 안 사고 그 회사 걸 샀어요. 그럼 또 나름 다른 문제가 또 생기네.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안 돼요? 갖고 오세요. 이거 대놓고 얘기했어요. 공지사항에다. 바꿔드릴게요. 근데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일단은 다 팔고요. 수거해요. 안 되는 거. 수거하는 거는 다른 데 꼽아서 팔면 돼.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 납품업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꼽아서 그냥 파는 거예요. 빼버리고 되는 건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고 대신 비싸게 팔았어요. 만 원인가 2만 원 더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신교통사 제품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별의별 거시기가 다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센스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떤 쇼핑몰은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그어요. 자기가. 내가 그어서 팔아요. 아, 오버워시 배수라고 풀어서 판다고요 그냥? 못하시죠? 저희가 해드릴게요.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은 잘하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CPU를 팔 때 낱개로 CPU를 팔거나 PC를 팔 때 아예 컨덕팅 팬을 그어서 오버클럭 되게 해가지고 출고해 주는 거지. 그러면 오버만 하세요. 컨덕팅 팬 안 사셔도 돼요. 대신에 만 원 더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흥했어요 당시에. 당시 용산 재밌었겠네. 에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해가지고 나서 또 뒤져가지고 찾는 거야 또. 그러니까 발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럼 공신교통사 가서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또 대판 싸우는 거지 또. 왜 여긴 되는데 니는 뭔데 안 해주고 뭐 혹시 뭐 이 XX 뭐 온갖 욕 다 나오고 그러면 또 해주고 그러면 또 그거 갖다 커뮤니티 올려. 그러겠죠. 나는 스캔판으로 바꿨어. 나는 이거.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보고 누가 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나도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때 AMD 교통사들이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컨덕팅 오면 잘 그어가지고 지우개를 잘 지워서 깨끗하게 가지고 가져왔으면은 모르잖아. 저 모르죠. 근데 나는 왜 바꿔달라는지 알아. 알면서 이제 해주는 거야.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근데 거기다 깽판 짓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별의별 이상한 짓을. 딱 보면 알잖아.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납땜을 하는 사태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그 해괴한 일이 되게 많이 있었죠. 이제 그때가 이제 AMD의 1차 전성기 때 바텀과 서버블레드를 명품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오버클럭이라는 거예요. 오버클럭. 오버클럭이 아니었으면 바텀과 서버블레드는 명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품을 명품으로 만든 마지막 신의 한 수가 그 컨덕티브 팬과 오버클럭이었다. 연필심 사건이. 네, 이게 올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이 뒤에 사건이 한번 더 터지죠, AMD가. 저는 AMD는 AMD 관련해서 저... 오버클럭 하면 딱 이 두 개가 생각나요. 아, 전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거라서 기억나요. 첫 번째 컨덕티브 팬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이 헤네부 사태. AMD가 듀얼코어 다음에 쿼드코어를 발표하는데 쿼드코어 제품과 듀얼코어 제품 사이에 트리플코어 제품을 발표하죠. 네네.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어떤 소비자가 뭘 잘못 만진 거야, 바이오스에서. 근데 갑자기 쿼드코어로 부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공유가 된 거예요. 인터넷에. 나 트리플코어 샀는데 갑자기 쿼드코어가 돼버렸어. 근데 이걸 바꿨더니 이게 잘못 만진 거예요. 그쵸. 페니실린이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이잖아요. 항생제. 페니실린이 포도상 균을 배양하려고 이걸 덮어놓고 가야 되는데 뚜껑 열어놓고 퇴근했다가 발견한 게 페니실린이잖아. 그러니까 우연하게 얻어 걸린 거거든요. 이것도 우연하게 얻어 걸렸어요. 이거 외국에서 알려진 게 아니에요. 한국 한정인가요? 우리 아니 그 한국 한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계 최초급으로 정보가 퍼졌어요. 해외에서 먼저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순수한 국내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거예요. 트리플 코어를 샀는데 바이오에서 뭘 잘못 만졌더니 갑자기 쿼드 코어가 돼버린 거야. 그걸 딱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해보는 거지. 해내보고 산 사람들이.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 거죠. 해커가 트리플 코어였고 당시 모델 네임이 데네브가 이제 쿼드 코어였는데 맞아요. 이제 해커가 네. 이제 데네브가 된다고 해서 해네브라고 이렇게 맞아요.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해네브가 된 해네브 사건 뭐 이렇게 네. 된 거죠. 해네브 사태. 트리플 코어가 쿼드 코어로 바뀌는 사태가 네. 이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후율이 있어요. 그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나. 그래서 그걸 찾죠. 그래서 뭐 특정 주차는 잘 된다,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그것만 또 엄청나게 팔리는 거지 또. 이게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이걸 사가지고 아는데 이 듀얼 코어 제품인 아마 칼리스톤가 그랬을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해커가 되는 게 있고 데네브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도전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트리플 코어가 쿼드 코어로 되는 것을 발견한 네,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해봐서 듀얼 코어를 가지고 시도해보는 거죠. 네, 듀얼 코어가 트리플 코어나 쿼드 코어. 네. 그 다음에 나중엔 쿼드 코어가 헥사 코어로도 가요. 코어 부활. 네, 네. 진짜 코어 부활이에요. 코어 부활, 예, 정확하게는. 이게 해내부 사태가 오버클럭은 아니에요. 그쵸. 클럭을 오버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오버클럭의 범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술을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의 범주에는 포함돼서 얘기를 해요. 해내부 사태. 이게 굉장히 AMD에게는 당시에 굉장히 또 구세주 같은 거였어요. 컨덕티브 펜과 같이. 점유율 많이 올랐네 이때? 아 이때 많이 올랐어요. 이때가 한국 시장에서 제가 AMD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전성기 딱. AMD 전성기. 네. 네, 해내부. 저도 이때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은 왜 그걸 네. 샀어요? 저도 왜 아마 인텔을 안 샀어요? 저도 아마 그것 때문에 샀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가지고. 똑같죠? 네, 쿼드코어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데네브 안 사고 일부러 해커를 샀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초기에 오버클럭을 한 사람들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저가형 10만원짜리 제품을 사서 30만원짜리 제품으로 치워나는 기술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때 해내부 사태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버클럭은 치환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면 치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배수 막혔고요. FSP 오버 해봤자 10에서 20% 클럭 30% 밖에 더 올리는 게 안 돼요. 그리고 표면상으로 뭐 제품명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제품명이 바뀌어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뭐 페놈2 X4를 샀는데 페놈2 X6가 돼버렸어. 제품이 바뀌었잖아요. 저사양 제품을 사서 고성능 제품을 치워나는 것. 아까 초기에 사람들이 오버클럭을 목을 맨 이유와 똑같은 이유예요. 옛날 로망이 다시 부활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너도 나도 다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그런 게 있으면 안 하실 거예요? 하는 거죠. 안 하면 바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으로 제품 치환이 거의 마지막으로 된 사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때 이후에는 물론 지금도 간혹 AMD는 이런 경우가 튀어나오는데 간혹 뭐 특별한 경우 이때 이후로는 아주 광범위하게 제품이 상위 제품으로 치환되는 경우는 발생하진 않아요. 이제 CPU 저희가 이제 인텔하고 AMD 얘기해봤는데 이 오버클럭이 CPU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램 관련된 것도 오버클럭이 있는데 램 오버클럭 관련해서 얘기해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램 오버클럭은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똑같아요. CPU랑 똑같이. 그냥 클럭 올라가는 저가형 제품을 고가형 제품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모리는 이게 있어요. 그렇죠. 치환이죠? 지금도 치환이 있어요. 지금 메모리 오버클럭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치환, 네. 하나는 고클럭. 네. 그래서 CPU가 지원하는 고클럭까지 끌어올리는 것. 네. 하나는 저가형 제품을 고가형으로 치환하는 것. 그러니까 DDR4로 기준으로 뭐 2666 같은 거를 네. 3200으로 바꾸는 거. 네. 지금도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왜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이제 공정 기술이 올라가서 2666은 그냥 찍거든. 그렇죠. 지금은 다 3200이잖아. 네네. 근데 2666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3200 메모리를 가지고 2600 메모리를 찍어버리는 거거든, 그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버클럭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마진이 충분히 되죠. 마진이 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2666 또 시장에서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니까 그걸 사서 3200으로 오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DDR4 같은 경우는 2666 3200 오버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안 하죠? 가격이 같잖아. 아. 가격이 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가격 게임이 벌어지면 하겠죠. 하는 거죠. 클럭 마진이 벌어지고 가격이 벌어지면 하고 가격이 붙으면 안 하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게 존재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급형 오버클럭 메모리로 네. 기존 클럭 이상으로 3200을 3600이나 네. 뭐 4200이나로 네. 오버를 하는 것. 3200 이상의 오버클럭 메모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뭐 미세 공정 쪽으로 더 들어가나요? 어떻게? 똑같은 칩이에요. 네, 똑같은 칩인데. 똑같은 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 칩을 가지고 다 검수하는 거야. 다시 3600을 찍는 거야, 다. 나올 때까지? 예, 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3200 칩을 잔뜩 사. 예. 네. DDR4 3200 칩을 이만큼 사. 그거를 다 돌리는 거예요. 다 체크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다 돌리는 거. 3600을 인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수율을 통과한 제품을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한 제품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3600. 그럼 높을수록 분류에 분류를 더하는 거네? 그렇죠. 분류를 더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골라내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구나.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 거기도 또 타이밍까지 쪼이는 거면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분류에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칩을 왕창 산 다음에 다 분류해서 QC를 더 높은 QC를 주는 거죠. 그쵸. QC를 줘서 그거를 다 인가해서 빼는 거예요. 칩을 그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어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안 하지만 수작업을 안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시장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작업을 안 하지만 처음엔 다 수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한 칩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 실패한 칩 어떻게 해? 그냥 내려서 팔아버리나? 그냥 일반 3200으로 네. 팔아야지. 오버클럭 메모리를 만드는 애들도 다 일반 메모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메모리는 그냥 그 클럭으로 파는 거지. 그 QC를 통과하지 못한 스톡 메모리로 그냥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스톡으로 파는 네.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메모리도 하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램 타이밍을 쪼이는.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쪼여야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클럭 성능이 더 올라가니까 그런 게 이제 등장하죠. 이렇게 되니까 방열판이 등장하죠. 저 발열이 나올 수 있고 발열이 되니까 왜냐하면 올라가고. 견딜 수 있는 네. 경우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칩을 다 검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칩에다가 방열판을 붙이면 또 견디는 거야 얘가. 그렇죠. 그럼 방열판 붙여서 팔겠죠. 네. 그게 이제 등장하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XMP라고 프로파일을 아예 만드는 거죠. 프로파일대로 하면 그냥 뭐 귀찮은 설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메모리들도 그 규정을 지켜서 검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예 검수부터 자체 검수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면 그쵸.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기준은 인텔의 XMP 프로파일을 만족하는 제품이야라고 XMP 찍어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공인이 돼버리네요. 공인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텔이 아예 그냥 거기다가 XMP라고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인텔이 XMP를 하니까 AMD도 하죠. 비슷한 게 있죠. 네. 사실은 XMP랑 똑같은 거죠. 이름만 다를 뭐 뿐이지. AMP였나? 그리고 AMP예요. 예, 맞아요. 예, 그 요즘은 뭐 또 최근 건 뭐 X폰지 뭔지 해가지고 뭐 다른 양식도 내놓고 나는데 어쨌든 그냥 XMP로 다 불러버려요. XMP라고 그냥 다 얘기해요. 예. 인텔이 그 정한 거니까. 인텔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버클럭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시장을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또 램 오버클럭은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만 이 정도로 할게요. 네. 그래픽카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어땠나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CPU나 다른 것과 다르게 네. 칩을 기판에 박아서 출시했잖아요. 그렇죠. 칩을 VGA 기판에다 꼽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팩토리 오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CPU도 되고 메모리도 되는데 그래픽카드는 왜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나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OS에서 프로그래밍으로 하죠. 그렇죠. 예. 프로그램을 올리잖아요. 예. 조절하죠.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로 조절하죠. 에, 에.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오버가 잘 되는 거야. 클럭이 막 올라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유해서 쓰죠. 이거를 또 그래? 그러면
내가 아예 오버클럭에서 출시할래. 그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보면은 다 뒤에 옷이 다 붙어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예. 네. 옷이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예. 네. 없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다 옷이에요, 그냥. 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칩을 자기들이 검수를 해서 검수하지도 않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검수 안 해. 예. 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칩을 할 때 클럭을 낮게 설정하면 돼요. 낮게 설정한 다음에 칩을 더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열판을 더 좋은 걸 쓰면 돼. 그게 엔비디아나 AMD나 레퍼런스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네.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쵸. 그 기준보다 이상의 기준으로 만들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쿨러를 사다가 만들다가 넣고 전원부도 더 강화하고 뭣도 강화하고 해서 아예 그냥 팩토리 오버클럭을 해서 출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클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그것도 오버클럭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오버클럭 가지고 상용화한 케이스죠. 인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인텔도 그렇게 하잖아. 패스 오버 되는 거 비싸게 팔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오버클럭이 자체가 아예 그냥 시장으로 넘어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오버클럭 하면서 쓰다가 누구나 다 오버클럭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아예 제조사들에서 고급형 쿨러와 이걸 달고 전원부도 강화하고 또 그런 제품이 팔리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 원 더 비싸게 2만 원 더 비싸게 5만 원 더 비싸게 해서 클럭을 더 올리고 더 좋은 쿨러를 쓰고 더 좋은 전원부를 강화해서 고급형 제품을 같은 제품인데 등급이 다른 게 막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가바이트 어러스 네. ROG 스트릭스 네, 맞아. 뭐 아니면 TOF 그런 것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고클럭 제품들. 근데 이런 제품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AS가 되죠. 아, 그쵸. 팩토리 오버. 팩토리 오버. 제조사에서 한 거니까. 제조사에서 오버클럭 한 거잖아. 제조사가 책임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CPU에서 오버한 거하고 약간 다르죠. CPU 오버는 그쵸. 제조사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는 책임 안 지지만 기가바이트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AS를 해주죠. 그거를. 그래서 이것이 오버클럭이냐 아니냐. 이제 오버클럭이 맞는데. 그렇죠. 엔비디아가 정한 기준보다는 높으니까 오버클럭은 맞죠. 오버클럭이 맞는데 지금은 이건 오버클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클럭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클럭이 높게 나와. 그냥 고클럭 제품으로 그쵸. 취급하죠. 맞아. 맞아요. 그렇게 오버클럭이라고 안 하고 고클럭 제품이라고 취급하지 오버클럭이라고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오버클럭이었어요. 네. 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아, 그쵸. 그거는 좀 양해해 네. 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댓글이나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위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 찍어 놓겠습니다.